결론적으로 두 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건 제비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뽑힌 제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사실 이 제비 뽑기의 핵심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아주 유명한 초콜릿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즈 캔디라고 여기도 뭐 famous all time candies.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초콜릿인데 초콜릿 박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에 개봉이 되고 아카데미상을 석권했죠. 포레스트 검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 그 영화 자체도 참 좋지만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명대사가 있는데 주인공인 포레스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My mama always said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버력감이 이런 거죠.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얘기했어요. 인생은 마치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다고, 상자와 같다고. 다음에 어떤 초콜릿 맛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assorted 초콜릿,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맛이 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딸기 맛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뭐가 딸기 맛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제비 뽑기를 하듯이 욕을까? 욕을까? 그날 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걸 먹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맛없는 민트를 먹게 되는. 아, 어떤 분들은 민트를 좋아하시겠지. 예. 질린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매일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제비를 뽑듯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이 어솔티드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 숨겨져 있는 어느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겠죠.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내 삶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참 비교가 돼.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고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것을 깨닫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매일매일 우물을 파는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려. 싸우지 않아. 왜?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우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초콜릿 박스와 같아요. 그런데 이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루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세훈 씨, 네. 내가 원하는 맛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맛을 골라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먹어봐야 돼. 다 먹어봐야 돼. 정답이에요. 지혜자예요. 사실은 다 먹다가 보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렇게 맛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롬파리파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한 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런 날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뢰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가장 특별한 순간을, 가장 완벽한 타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아멘. 오늘도 그렇게 제비를 뽑듯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의 순간을 찾아 삽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으시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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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뽑기로 잘못된 결정에 또 이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비뽑기가 또 어느 때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 사라지게 되는지 우리 박태남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띠아의 제비뽑기가 성경상에 나오는 그 직접적인 제비뽑기의 기록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때까지는 제비뽑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가? 사실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하셨다가 능력을 주시고 또 떠나시는 그런 그 형태였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뭐 고린도 그 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특이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몇 번 안 나오는 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 나갈 때도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그 약한 인간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영적 소통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하나의 그 방법이었다면,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제비뽑기라는 방법보다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뭐 안 물어봐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루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콜릿 박스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순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날 그날 주님과 그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이거냐 저거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